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네. 지금 뭐 채팅창에도 잠깐 얘기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네. 백악관 쪽에서 뭐 총격이 있어서 트럼프가 피신을 했습니까? 네. 뭐 한 30분 전 뉴스가 이제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요. 네. 백악관 밖입니다. 안은 아닙니다, 여러분. 백악관 밖에서 총격이 발생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호원들의 보호 속에 피신해 무사하다. 뭐 이건 뭐 벙커로 갔다는 얘기겠죠. 네, 네, 네. 하여튼 미국이 지금 좀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뭐 시카고에서도 보니까 약탈 방화가 있다가 경찰과 시위군 중간에 총격전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던데, 아유, 불안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또 추가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네. 일단 피신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훈 본부장님 모시고, 네. 미국 주식, 특히 글로벌 자산 배분 관련된 이야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훈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벙커로 한 건 아니고 집무실로 피신했다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못 봐있네요. 아, 나갔다가 다시 와서 뭐 연설도 좀 한 모양입니다, 네. 지금 국보가. 자, 일단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지난주에 오셔서 이 미국 주식, 글로벌 자산 배분 네. 아주 그 재밌는 얘기를 많이 좀 해주셨는데 네. 지난 시간에 하다가 조금 못한 얘기가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선진국 주식, 뭐 신흥국 주식, 그 다음에 뭐 채권이랑 뭐 선물, 저 금이랑 국가, 이렇게 골드 뭐 배분하는 네. 거 좀 알려주셨었고 네. 거기에서 일단 그 다시 한 번만 좀 살짝만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네. 부분. 네. 자산 배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자산 배분 중에서 다른 건 다 얘기를 했고요. 주식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전체 포트 중에서 100이라면 그 중에서 네. 선진국 주식을 한 45 정도, 그리고 신흥국 주식을 한 12% 정도, 그 다음에 채권 한 15%, 유가 선물을 5%, 그리고 금을 한 20에서 25% 정도 들고 가는 포트를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으시니까 주식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에 있어서 미국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 버리고 중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네. 저희는 그거는 안 된다라고 절대적으로 말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주식만 놓고 보면은 선진국 8 그리고 신흥국 2, 그러니까 네. 8대 2 전략을 가져가는데 이 80% 중에서 미국 비중을 적어도 60%, 그러니까 전체의 60%. 네, 그래서 아니면 그러니까 4분의 3이죠. 아니면 아예 그냥 전체 100%를 다 미국 가져가도 된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투자는 지금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효하고 중요한 투자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선진국 주식 중에는 거의 뭐 100을 다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한 80 정도는 가져가는 게 맞다. 네. 역시 뭐 미국 주식이군요. 그럼 미국 주식이 그 정도로 비중이 높은 건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에요? 둘 다죠. 둘 다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신흥국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네.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또한 또 정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변동성이 워낙 심하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던 국가가 어디죠? 브라질, 뭐 또는 러시아. 뭐 이런 쪽 보시면 워낙 환율이 변동성이 너무 높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의 투자를 전체 포트의 20% 이상 하신다는 것은 정말 리스키하고요. 위험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미국 투자를 해야 되고, 미국은 아무래도 지배구조 문제가 전혀 없고, 그렇죠? 항상 주주를 위해서 네. 계속적으로 회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수익률을 올리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투자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투자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60% 이상 뭐 많이는 뭐 거의 80%까지도 미국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달러 뭐 약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달러가 좀 힘 못 쓰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네. 미국이에요? 네. 자, 그게 이제 약간 시장의 흐름의 변화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약간 조짐이 있었죠. 아까. 지난주 금요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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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뉴시장 내에서, 주시장 네. 내에서. 그렇죠. 김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국채금리,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네. 굉장히 빠르게 내려와서 거의 5.1%대까지 내려갔다가 네. 지금 다시 올라와서 한 5.8%? 0.58. 예, 0.58. 죄송합니다. 예. 0.58. 죄송합니다. 예. 네네. 예, 0.51까지 내려왔다가 0.58까지 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도, 지난주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 계속적으로 하락해서 거의 뭐 10% 가까이 평가 절하가 됐다가, 네. 최근 바닥을 찍고 다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뭐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닙니다만 조금. 그렇죠. 일단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정도죠.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 자체 어떤 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성장주 위주의 투자에서 가치주로 좀 가는 게 아니냐. 뭐 아니면 금도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쪽에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달러의 움직임인데 예. 달러가 계속적으로 약세 구조로 간다면 네. 신흥국 시장 투자가 유효하죠. 근데 달러가 이제 거의 바닥을 다졌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보다는 이제는 안정적으로 옆으로 간다. 뭐 한 92에서 93, 좀 많이 올라가면 한 94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또 다시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중요한 시기인 건 맞는데 어쨌든 앞으로의 이 환율을 가지고 어떤 투자 포인트를 만든다는 건 좀 리스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 환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네. 여러 가지 다른 모델들을 통해서 이 시장에 도대체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고 또 아니면 이 시장을 보는 다른 모델을 통해서 네.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네.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미국에 대한 결론을 내려드리면 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고 또 약간의 순환매가 있어서 어느 업종 샀다가 다른 업종으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사이클은 지금 대세 상승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보통 우리가 배운 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도주를 완전히 버리고 주도주가 아니었던 걸로 돈을 몰아버리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주도주 위주의 투자가 더 중요하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글로벌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글로벌 주식시장을 이렇게 배분한다는 관점에서 주도주 한 나라를 꼽으라면 당연히 미국 주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자체 내부에서 어떤 그 내부에서의 어떤 그 주도주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환율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다소간에 있다 하더라도 미국 주식의 비중을 확 줄이고 나머지 신흥국 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럴 수 있는 모멘텀을 발견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만약에 달러가 지금 아까 뭐 거의 90대 초반까지 내려갔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과거에 2000년도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 네. 그다음에 또 금융위기가 2008년에 터졌을 때하고는 네. 완전히 틀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2000년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는 달러가 오히려 급등을 합니다. 네. 그래서 100에서 120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요. 네. 그때는 미국의 은행권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냥 미국 주식을 사고 있다가 미국 주식 팔고 그냥 달러만 들고 있으면 되는 네. 그런 시기였고 2008년도는 정반대죠. 달러가 100에서 깨져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네. 거의 72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깨지면서 근데 그때에는 그 이후에 참 산업재 버블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를 보시면은 지금이 그때하고 비슷하냐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닷컴 버블 때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네. 그때는 은행들이 망해 나갔잖아요. 2008년도에 네. 그때 시티그룹 제가 있었었고 네. 예, 뭐 그 주식이 제가 50달러에 다 팔고 나왔는데 그게 40전 됐잖아요. 네. 예, 뭐 그런 식의 엄청난 은행주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달러가 그렇게 박살이 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면은
워런 버핏이 괜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달러가 지금 90까지 거의 근처 내려왔는데 네. 여기서 깨고 내려가서 막 70대까지 가느냐 네. 그렇지 않고 네. 여기서 안정을 찾을 거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운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서 한 10% 정도의 달러 가치의 하락은 강달러가 유지되는 전제하에서의 코렉션, 조정이지 네. 약달러의 추세 전환 혹은 약달러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아예 안 좋아지거나 금융 시스템이 뭔가 그렇죠. 훼손되거나 그럴 때 나타나는 건데 그럴 징후가 전혀 없다.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의 그럼 투자 전략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 어느 국가를 투자를 할 때 있어서 환율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 정말 네. 위험해요. 네. 뭐 아시겠지만 어떤 이 실질적인 가치가 얼마를 하더라도 네. 환은 워낙 레버리지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아래 위로 뭐 20-30%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을 보고 투자 전략을 세우면 거의 뭐 항상 필패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환을 보지 마시고 네네. 다른 어떤 펀디멘탈적인 가치를 보고 이럴 때는 이제 바텀업으로 하는 게 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2000년대 모겐 스탠리 있었을 때에 만들었던 이 잔존 가치 모델이라는 거, 리주조 인컴 모델이라는 예. 걸 활용을 하고요. 잔존 가치 모델이요. 네. 네. 리주조 인컴 모델이라고 해서 잔존 가치 모델이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식센스 모델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는 옛날에 영화 이 식센스라는 영화를 보고 만들었던 건데 이 또 모델을 가지고 각 국가마다 어떤 스코어링이 나오는지를 판단을 해서 네. 투자를 하는데 지금 해보면은 미국이 상당히 매력도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양쪽 모델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걸 활용을 하는데 이 잔존가치 모델이 만약에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상승 여력을 만드는 건데 네. 상승 여력이 마이너스다. 자, 그러면 이건 고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팔아야 된다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이제 2006년, 2007년, 2008년도였습니다. 그때는 미국의 상승 여력이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들여다보면은 미국의 다우존스, 미국의 S&P 500,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그 다음에 뭐 미국 러셀 2000 다 보시면 가장 상승 여력이 낮게 나오는 쪽이 S&P 500인데 그래도 7% 정도 남아있다라고 나오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러셀 2000인데 한 10%대 초반 예. 그리고 다우존스가 한 12.6% 정도 나오고 나스닥은 거의 19.5%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잔존가치 모델이 훨씬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라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철저하게 숫자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잔존 가치라고 하면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중고차 할 때 이제 잔존 가치 뭐 차 리스할 때 잔존 가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잔존 가치 뭐 어떻게 하는 게 잔존 가치인 거예요? 뭐에다가 뭘 곱한다거나. 예.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네. 이제 PBR이랑 네. 그다음에 ROE랑 금리를 가지고 네. 적절한 PBR을 계산을 하잖아요. 네. PBR인가 북밸류 그러니까 자산 가치 네.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레벨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진 총 자산이 뭐 100억인데 시총이 뭐 100억이다. 예. 네. 이름 그냥 1인 거죠, 그거. 그렇죠. 1인 거죠. 예.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ROE가 굉장히 높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으면 네. PBR이 높아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매년 유보가 될 테니까 그렇죠. 계속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이제 이 자본의 코스트 대비해서 네. 얼마나 초과로 ROE를 창출하느냐 이 네. 규모를 가지고 PBR을 결정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M&A를 할 때는 인수합병을 할 때는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네. DCF라고 예, DCF라고 하죠. 장기적인 가치를 그냥 뭐 5년 차 됐던 순이익에다가 네. 나누기 그냥 interest rate, 그러니까 금리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 가치가 영원하다라고 계산을 해버리는데 그거는 네. 좀 너무 비싼 가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인수합병에 쓰는 모델이고요. 그렇죠. 그 삼바 그때도 그게 이슈가 됐죠. 그렇죠. 네. 근데 잔존 가치 모델은 시장에 훨씬 뭐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떠한 산업이라도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 가치는 0이 된다.
20년? 예. 무조건? 예. 비즈니스 사이클이 예. 20년 정도가 지나면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밸류에이션 한다. 밸류에이션 한다. 이제 예. 그게 잔존가치 모델. 훨씬 보수적이네요. 예. 훨씬 예. 보수적이죠. 그래서 그 모델을 돌렸을 때, 아직도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의 다우존스든 S&P든 나스닥이든, 예. 러셀 2000이든, 예. 다 상승 여력이 뭐 낮게는 7% 높게는 19% 이상 그걸 이제 남아 있습니다. 거기 인덱스에 포함된 개별 기업들을 다 그렇죠. 썸 해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죠. 그렇죠. 그 이해가 되네요. 네. 네. 원래는 훨씬 보수적으로 보는 예, 원래 이 잔존 가치 모델은 기업 하나에 반영이 된 모델이었는데 네. 제가 모건 스탠리 피그 팀에서 만든 거였는데 네. 그거를 제가 인덱스화 시켰죠. 네. 그래서 종목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면 200개 종목 들어가고 네. 뭐 S&P 500이면 S&P 500개 기업이 들어가고 예, 뭐 나스닥 1000이면 나스닥 1000개 기업이 들어가고 이렇게 직접 만드신 모델이시구나. 네, 네. 식스센스 모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가 식스센스가 6개가 뭡니까? 네. 식스센스 모델은 또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지표를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네. 국가를 투자를 하던 뭐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하던 간에. 근데 네. 제가 거의 이거를 한 30개 이상의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막 돌려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씩 다 따로 해보고 어느 정도 시장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다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뽑은 6개입니다. 그래서 그 6개를 보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네. 제일 먼저 보는 건 당연히 밸류에이션. 뭐 싸냐 비싸냐 하는 PER, 부분. PBR 뭐, 예, 뭐 네, 이런 거 그다음에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잔존가치 모델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익의 모멘텀이 어떠냐. 네. 이익이 상승 주기에 있느냐, 빠지는 주기에 있느냐. 예. 이익 모멘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유동성. 예. 돈, 도대체 얼마나 돈이 풀려 있느냐. 유동성 본부장님 가장 강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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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가 경기 선행 지표. 예. 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포인트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했고. 네.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있느냐. 센티멘트니. 그 예, 센티멘트. 예.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게 식스센스 모델이에요. 예. 여섯 번째가 정부 정책 환경이다. 어허. 근데 왜 제가 지금 유동성 얘기를 또 하게 되냐면 이거 다섯 개만 했더니 잘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동성은 더블 네. 카운팅을 하셔야 돼요. 곱하기 2? 예. 그래서 정책 환경을 하나 더 넣었어요. 아, 너무 본인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다섯 개였는데 식스센스라는 영화 이걸로 한번 네. 잘 엮어봐야겠다 싶어갖고 하나 이렇게 더 억지 넣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정책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연준의 정책에 의해서 사실 장은 거의 결정되어 왔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섯 개만 했더니 정말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장이 나와서 네. 결국은 정부 정책이 얼마나 경기 부양적이냐 아니면 얼마나 증시 우호적이냐에 따라서 네. 시장이 변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우호적으로 네, 바뀌었죠. 우호적으로 바뀌니까 주식이 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팩터를 한 번 더 넣어줘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걸 언제 어떤 식으로 쓰냐면 하나당 1점을 주고요. 맥시멈. 네. 뭐 최소는 마이너스 1점을 주고 네. 6개를 다 더했을 때 그러면 플러스 6점이 나오고 마이너스 6점이 나올 수가 있죠. 네. 맥시멈. 근데 대부분은 그냥 우리가 마켓 뉴트럴이라고 생각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지 않고 그냥 종목 고르기만 하는데 만약에 이 점수가 플러스 3점 이상이다. 네. 그러면은 약간 시장의 방향성을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점 이하다. 그러면 또 하락하는 방향성을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식스센스 모델은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줍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게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네. 경기 선행 지표랑 이익 모멘텀 두 개 빼면 과거의 숫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뭘 살 거가 아니고 앞으로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 아니고 과거에 이랬다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아닙니까 혹시? 아니죠. 왜냐하면 경기 선행 지표는 이제 미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익 모멘텀도 미래고. 그렇죠. 그 두 개는 미래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구할 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존 가치를 구할 때는 미래에 예상되고 있는 전망치를 보고 결정을 하죠. 예. 그리고 또 주식 선호도도 뭐 물론 현재 시점이지만 그 부분은 현재 시점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지도 예상 가능한 거죠. 네네. 그리고 정책 환경은 또 예상 가능하죠. 여섯 가지 다 미래를 볼 수는 없죠. 그러면 네. 대부분 전망을 위한 전망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뭐
이 계량을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인정을 해야 될 거. 그래서 네. 뭐 식센스로 돌려보니까 미국 주식에 대한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와요? 예, 상승률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이 순매수로 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예.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점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잔존가치 모델을 놓고 봤었을 때 상승 여력이 있다. 예. 그래서 점수를 한 플러스 0.5점을 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증가율을 놓고 보시면 이건 이제 제가 구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블룸버그를 통해서 앞으로 이익이 어떻게 변할 거다. 거죠. 예. 그걸 보면은 2020년은 안 좋은데 예. 2021년에 이 다우존스, S&P, 나스닥, 나스닥 100, 러셀 다 15% 이상 이익이 늘어난다. 네. 라는 전망이 들 있어요. 네. 게다가 또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14% 이상 늘어난다.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그렇죠. 예. 이 지수의 기업들의 이익이 2021년, 2022년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네. 이 모멘텀은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을 보는데 뭐 전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M1 증가율이 어떻고 M2 증가율이 어떻다. 네. 그다음에 또 추가로 미 연준이 도대체 돈을 얼마나 푸는 거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자산 매입하는 부분, 그래서 이 숫자가 도대체 어떠냐. 역대 최고치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1.5 연준에서 FOMC 2022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할 거다라고 거의 언명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장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이건 네.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미국이 많이 빠졌다가 회복은 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보다는 좀 덜 회복을 하고 있어요. 워낙 데미지가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천천히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 선호도 부분은 단기와 장기를 보는데요. 단기는 이게 참 좋은 사이트가 있어요, 미국에. cnnmoney.com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 Fear and Greed Index가 80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팔아야 되는 거고 네. 20 이하로 떨어지면 사야 사야죠. 되는 거고 네.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어제 숫자가 한 74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뭘 보냐면 저희는 배당 수익률과 금리의 차이를 봐요. 네. 근데 미국의 지금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8%입니다. 예. 근데 10년 국채 금리가 0.5. 0.5. 예. 그러니까 훨씬 배당 금리가 높다라는 거죠. 1.3% 포인트 높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선호도는 아직까지 계속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두 개를 다 더해 보면은 뉴트럴로 보는 게 좋다. 중립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나머지가 정책 환경이죠. 정책 환경인데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정말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고 연준도 받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는 지금 아주 느슨해져 있고 주식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해 보면 지금 플러스 3이 나오네. 플러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3이면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경향. 방향이죠. 그래서 저희의 입장에서는 시장을 뉴트럴로 보지 않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전제를 두고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물론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 현재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투자하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 참 미국 주식은 참 샘나네요. 안 그래도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오를 여력도 있고 뭐 이런 모델 저런 모델 돌려봐도 미국 주식이 올라야 한국 주식도 오른다고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아 그런가요? 미국 주식 빠지는데 한국 주식만 쫙 올라가는 네. 상황이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네. 자 일단 뭐 미국 주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우리 본부장님께 좀 들었던 것 같고 훨씬 더 그 어떻게 보면 정프로의 날카로운 주식에 질문이 남아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 유동성 대왕 유동원 본부장께서 보시는 미국 시장의 고점은 어딘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핫한 5G 전문가가 지금 네. 목을 빼고 기다리고 홍식이 계셔서 형. 네, 우리 홍식이 형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마저 더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번에 결론까지 가시면 다음은 또 재미없잖아요. 네. 그러면 또 우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전문가시죠? 유한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네. 모시도록 하고요. 네. 오늘 아주 도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